들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실내 건축, 자, 기능사, 자, 실기, 실기 부분에서, 그리고 자, 평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고를 쏠 때 보면, 평면도, 해치. 이게 있습니다. 해치죠. 연발. 쉽게 얘기하면 이걸 해칭선이라고 합니다. 연발 위험합니다. 해칭선은 뭐 두 종류가 있죠. 우리가 라. 콘크리트 구조. 혹시나 그 다음에 조적. 안 눌려주죠. 이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라고 했는데 간단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선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벽체가 있습니다. 이게 콘크리트.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게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콘크리트는 이렇게 하면 돼요. 벽에다가 나무를 박고 싶어요. 그죠? 이 간격은 적당하게. 때리면 정말 힘들겠죠. 이런 식으로 넣으면 돼요. 이거는 그냥 땅, 땅, 땅. 끝입니다. 자, 분리하는 방법. 사람 없는 방향. 조정. 네. 중심선 있고. 빼고. 사람 없는 방향에서. 압에 들키죠. 압을 일일이 자르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그래서 45도로 이게 이렇게 대가적으로 공기 힘으로 45도 한 발씩 자를 가지고 군데군데만 이렇게 먼저 꺼주세요. 자, 뭔가 이상하죠. 뭘까요? 가이드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걸 보고 지금 고장났습니다. 자, 해치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스태플러 알죠? 딱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구조? 그렇죠. 벽돌조다. 이건 무슨 구조?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45도로 선을 몇 군데만. 이 기계를 한 5cm 간격? 선생님 생각을 해요. 한 50? 이건 5cm입니다. 5cm 간격으로 하나씩만 걷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삐끔 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공기의 힘으로 하다 자, 보니까 이 만약에 이게 없다. 자, 정말 막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45도는 미리 꺾지 않았으면 하다 보면은 이게 누워버립니다. 잘못 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항상 45도로 잡고 난 다음에 이걸 보면서 하면은 훨씬 빠르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인면도 천정도가 얘기 나왔어요. 천정도 어떻게 그러냐? 쉬워요. 자, 중심도 그리고. 그쵸? 벽체. 여기에? 그렇죠? 그 다음에 창문은 위치만 잡습니다. 안에. 그리고 해치. 자. 다 넣죠? 그 다음에 가운데. 주황등. 매입등, 만약 여기 그렇죠. 욕실이다, 방습등, 현관 입구다, 뭐다, 센스등. 맞죠?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재 감지기, 그 다음에 점검구. 이걸 여기에다가 뭘? 해줍니다. 범례표. 이런 식으로 천정도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 들어오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